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룸 유튜버 인씨입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신 슈에무라 언리미티드 브리더블리 에스팅 파운데이션 리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674 컬러인데요. 이게 또 컬러 구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24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밝음, 중간, 어두움 이렇게 명도별로 일단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핑크톤, 베이지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웜톤, 쿨톤으로 나눠져가지고 더블웨어 못지않게 정말 내 피부에 잘 맞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손등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속력이 장난 아니라대, 진짜. 오! 이렇게 엄청 묽어요, 생각보다. 묽고 이렇게 좀 흐르는 타입이고요. 아, 제형이 그 땡이돌, 땡이돌, 랑콤 땡이돌 제형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에요. 블렌딩 했을 때 뭔가 얘도 틴트처럼 막 피부에 스며드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너무 뽀송한 느낌보다는 약간 촉촉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사실 랑콤 땡이돌이 저한테는 너무 건조했었거든요? 근데 얘 정도면은 피부에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좀 밝을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제가 요즘에 또 여름 되면 피부가 많이 타거든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밝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반쪽에는 브러쉬, 반쪽에는 스펀지 사용해서 발라주도록 할게요. 떨린다. 내가 사실 이거 이제 리뷰 찍고 어머님 만나서 식사하러 가거든요. 진짜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할 건데 망하면 안 돼. 가득 머금어 볼게요, 한번. 되게 흡수가 빠르게 잘 된다, 그죠? 브러쉬에. 오, 거봐, 거봐, 거봐. 촉촉한 느낌이야. 되게 얇은데, 막 엄청 매트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 피부 표현 되게 이쁘겠다. 아, 근데 커버력이 엄청 높은 편은 아니네요. 제가 여기 붉은 자국이 지금 흉터 치료 중이라서 많이 붉은 편인데, 커버력이 막 미친 듯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 컬러는 진짜 나한테 좀 밝다, 그죠? 한톤더 어두운 거 사면 딱 맞을 것 같아. 아, 그리고 표면이 진짜 약간 광 도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피부 표현이 이뻐 보인다. 근데 이건 또 이따가 마무리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계속 발라볼게요. 코 모공을 한번 봅시다. 코 모공은 되게 잘 가려지는데? 확실히 너무 매트하고 건조한 애들보다 약간 좀 적당히 촉촉 매끈한 애들이 모공을 잘 메꿔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얘가 좀 촉촉한 느낌이 살짝 있어서 그런지 코 모공 사이사이에 되게 침투를 잘하네. 이런 느낌? 코 표현 너무 이쁜데? 그죠? 모공 커버 잘 되지, 이 정도면. 코 표면이 되게 매끄럽고 좀 이뻐 보인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 부위는 좀 이래요. 그 피부 표현이 약간 매끄러워 보이면서 되게 광 도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커버력이 조금 다소 아쉬운 거. 그리고 이제 반쪽은 스펀지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오히려 좀 이렇게 제형 가벼운 애들이 스펀지 사용했을 때 궁합이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역시나 얘가 스펀지 사용했을 때좀더 커버력이 높은 느낌? 확실히 아까 브러쉬보다는 커버력 더 높아 보여요, 그죠? 그래도 나한테는 아쉬운 편이기는 하다, 그래도, 그죠? 붉은기가 좀 감춰지지가 않는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1차적으로 얼굴에 먼저 다 발라줬고요. 이제 한번더한 겹을 더 올려볼게요. 커버력이 여기서 더 쌓이는지 어떨지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형이 엄청 가벼워가지고 엄청 두껍게 계속 쌓이는 느낌은 아닌데 그렇다고 커버력이 높아지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꽤 많은 양을 흡수했는데 브러쉬로 하면은 이게 제형이 좀 촉촉하다 보니까 이게 만질수록 조금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브러쉬는 안될것 같고, 봐봐, 조금 벗겨지지? 더 도드라지지? 브러쉬는 안될것 같고, 스펀지로 다시 묻혀가지고. 아, 스펀지의 양을 많이 머금어야 된다. 엄청 많이 머금어야지. 지금 좀 보이죠? 커버력 쌓이는 거 보이지?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여기 흉터 부위가 심해서 얼룩덜룩한 느낌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커버력이 쌓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되게 피부 표면이 약간 은은하게 광이 돌잖아. 그래서 되게 두껍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들어요. 그죠? 그리고 턱 쪽? 턱쪽 한번 보자, 턱 쪽. 요런 느낌? 괜찮네. 이거 피부 표현 이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지금 이쪽이 한번더 바른 쪽, 이쪽은 그냥 한 번만 바른 쪽. 확실히 이쪽보다 조금 더 커버력이 생긴 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계속 많은 양을 올리려고 하니까 양을 많이 쓰게 되네, 조금. 네, 이렇게 슈에무라 언리미티드 얼굴 전체에 발라봐줬고요. 제가 이제 지속력 테스트 하기 전에 중간 점검 한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제형은 정말 가벼운데 조금 촉촉한 느낌이어서 발림이 약간 매끄럽게 발린다는 거?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형 자체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피부 위에 올렸을 때도 되게 텁텁한 그런 느낌이 없고 좀 투명해 보이는? 피부 표면이 되게 약간 맑아 보이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내가 바를 때 약간 촉촉한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흉터 사이사이 코 모공에 진짜 침투를 잘해가지고 표면이 되게 매끄러워 보여. 그러니까 모공 커버가 조금 잘 된다는 거? 아무래도 매트할수록 좀 픽싱이 빡 돼버리면은 모공이 오히려 부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은은한 광 나는 거? 이게 되게 마음에 드네. 제가 이제 RMK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항상 추천한 이유가 발랐을 때그 특유의 약간 깐달걀 표현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데
얘가 그 표현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깐달기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자연스러운 윤광으로 표현돼가지고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커버력. 커버력은 저한테는 조금 다소 아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여드름 피부들은 좀 공감을 하실 거지만 이제 좀 기름기도 있고 이제 우리는 커버력이 안 벗겨지길 원하잖아요. 장기적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처음 발랐을 때부터 커버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겹 쌓았을 때 이 정도여가지고 만약에 정말 커버력을 엄청 높은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아쉬워할 것 같은 그 정도의 커버력이고요. 딱 중간 정도 커버력인 것 같아. 상중하가 있으면 딱 중간 아니면 그 중간보다 조금 아래의 커버력이어가지고 조금 그 점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하나만 더 말할게요. 이게 내가 피부 표현이 좀 이쁘게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약간 제가 여기 입 주변에 그리고 특히 여기 인중 부분이 하얗게 조금 많이 끼고 상태가 안 좋을 때 들뜨는 편인데 얘는 뭐랄까 각질을 조금 매끈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턱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한 편이고 지금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몇 개씩 모낭염이 좀 올라와 있는 편인데 그런 애들이 하얗게 들뜨지 않고 되게 이쁘게 촥 좀 이렇게 잡으면서 표현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거를 뽑으라면은 커버력이거든요. 그래서 커버력 빼고는 정말 다 마음에 드는데 뭐 컬러는 제가 잘못 선택을 한 거니까 우선 지속력 보기 전에 요 정도의 제품력이라면은 저는 하나 더 구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속력 테스트를 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바르고 8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아까 5시쯤에 발랐고 지금 6, 7, 8, 9, 10, 11, 12, 1시 해가지고 8시간이 지났는데요. 우선 지속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속력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바르고 나서 이제 어머님 만나고 와서 막 외출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와서 이제 4시간 정도 지나고 와서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와 되게 이게 피부 표면이 진짜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뭔가 화장을 진짜 지우기 싫다고 느낄 정도로 막 기름광이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매끄러워 보이는 광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아 너무 이뻐 보인다 이러고 막 혼자 막 이렇게 거울 계속 보고 그랬어요. 좀 기분 좋아질 정도로 이뻐 보이게 표현이 됐는데 바르고 한 5시간, 6시간 정도 되니까 이렇게 팔자주름에 끼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끼이면서 좀 특유의 그 무너지는 느낌? 좀 약간 이렇게 막 심하게 몽글몽글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화장품이 무너지려고 할 때 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주름 많은 데가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제가 팔자주름이랑 턱 쪽이 좀 무너지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눈가주름. 눈가주름도 제가 이제 만약에 끼임이나 무너지는 게 느껴지면 눈가 주름 있는 쪽에 그게 빨리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5-6시간 정도 됐을 때 약간씩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심하게 와장창창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처음 발랐을 때 그 이쁜 표면보다 조금 약간 지저분해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입 주위랑 눈가 주름 있는 쪽 빼고는 볼 쪽은 진짜 표현이 아직도 이쁘게 되고 있거든요. 처음에 비해서는 이제 제 피부에서 기름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들떠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뭔가 되게 피부에 촥 붙어가지고 이렇게 무너진다는 느낌은 없어요. 볼 쪽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코 같은 경우도 이제 코 쪽에는 무너진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진짜 깐달걀처럼 좀 매끈매끈하게 표현되는 느낌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가 그러냐. 코 옆쪽에. 코 옆쪽도 입 주위랑 마찬가지로 조금씩 무너지면서 이렇게 좀 갈라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크닝 같은 경우는 제가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피부 표현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발랐던 컬러 그대로 쭉 유지가 돼요. 그래서 다크닝이 없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이쁘거든요. RMK 리퀴드 파운데이션 못지않게 너무 이뻐가지고 아 이 제품은 조금 이제 섞어서 사용하더라도 계속 사용하고 싶은 파운데이션이어가지고 제가 계속 앞으로 사용하면서 좀 꿀팁이 있으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